어디 가요? 공인님. 네? 공인이다. 네. 아, 식은땀이. 제가 사장님한테는 미리 전화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한번 열어봐야겠다. 사장님이신가요? 네네. 저 전화 드렸었는데 그 먹는 거 그 촬영한다고. 어디 가요? 공인님. 네? 공인님 어디 가요? 아, 안 가요. 공인 때 왔는데? 아, 네. 콜라님들 안녕하세요, 웅이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유재석님도 다녀가셨던 을지로 골목 맛집 백만불 식품에 와봤는데, 제가 정말 TV에도 나오기 전에 가보고 싶었던 음식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더 약간 늦게 오면 손님들이 많아질까봐 부랴부랴 달려왔는데 바로 먹으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돼. 살 올라가도 되나? 잠시만요. 아, 네. 웅이다. 제가 유튜버다. 이거 좀 엄청 중요하신데요. 네? 진짜 팬. 아, 네. 아, 네, 네. 아, 어떡해. 와, 왔다. 아, 네. 얼굴 빨개졌어. 와, 뭐야, 우리 진짜. 네, 감사합니다. 아, 식은땀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메뉴 부르시면 그쪽에. 아, 네. LA 갈비랑, 그리고 굴보쌈. 지금 굴은 안 돼요. 아, 진짜요? 아, 그럼 보쌈, 고추장찌개. 고추장찌개 다 나갔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짜파게티랑 라면, 네, 그리고 스팸, 우리 돼지갈비도 있어요. 제가 2인분 해요. 네. 어쨌든 먹고 나가긴 해야 되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백만불 식품에 제가 먹고 싶은 메뉴들이랑 한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 라면부터 맛있겠죠. 내가 유일하게 마지막 칼을 제대로 너무 싫은 거야. 원래 이런 데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 결정 전에 위기를. 이거는 돼지갈비. 근데 저는 LA 갈비를 먹으러 왔는데 돼지갈비가 더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어. 돼지갈비는 2인분부터 주문 가능하고 LA 갈비는 그냥 1인분도 돼요. 근데 좀 매콤하다. 그리고 간이 좀 세요. 이거. 와, 이 고기 대박인데요? 고기? 구말랭이. 굳이 안 들어가는 거. 소름 돋는 세트. 저희 어머니 고기보다 맛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오, 짜파게티. 이거 좀 밥 먹고 밥이랑 먹어야겠다. 이거 양배추. 이거 쌈 싸먹어야 맛있다. 이거 쌈 싸도 돼요. 아,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감자 하나 넣고 마늘. 이거. 이번에는 스팸 올리고 여기다가
오이 올려주고 뚜껑 덮어주고 뭔가. 안 짜. 개인적으로 1등, 2등, 3등. 와. 좀 뜨겁다. 갓김 또 올려서. 이거. 보살리? 그러면 쌈 한번 고기 두 개 올리고 돼지갈비 올리고 이거 올리고 갓김치 올리고 고사리 올리고 이거 소화 잘 되는 거. 이것도 맛있는데 숯뱀에다가 짜파게티 탕 넣어가지고 이것도 맛있어. 와. 와. 맛있어. 살짝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 이제 밥 먹어야지. 근데 보쌈 이거 가격이 좀 3만원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 맛있거든요? 내가 좀 많이 먹어서 그런가 좀 양이 좀 부족하네. 고기가 두꺼운데 돼지 잡내 하나도 안 나고 맛있어요. 이 보쌈 두껍게 자르면 잡내 나거든요? 갈비 올리고 깻잎을 짤 수 있으니까 뭔가 이거 다시 올려서 이거. 일단 케첩에 한번 양배추 올리고 제가 이렇게 먹는 사람이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양배추 맛있어. 고기 먹을 때 양배추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그리고 스팸 딱 돼지갈비 양념에 딱 찍어가지고 이거 스팸도 올리고 이거. 저 솔직히 배부르진 않아요. 긴장해서 그런지 막 배 찬다는 느낌은 없어요. 우선 퍽퍽 할 때 콜라. 이거 내가 찍어야 돼.
사상고에도 혹시 나를 위한 하는 생각하게 그리고 마무리 라면 국물. 원래 더 좋은 건 동치미 국물이긴 한데 저는 라면 국물이 있으니까. 잘 먹었다. 아 여기 찌개도 같이 먹었으면 좋았는데 오늘은 고추장 찌개가 다 나갔대요. 그래서 다음에 저 이 영상 보고 오시는 콜라님들 고추장 찌개 맛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일단 다 먹었으니까 오늘은 좀 밖에서 엔딩 찍을게요. 왜냐면 손님분들 마저 좀 식사하고 계시니까 밖에서 엔딩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고고고. 제가 오늘 이렇게 백만불 식품에 와서 먹어봤는데 아 진짜 고기 다 맛있고 잡내 하나도 안 나고 꼭 한번 오셔서 또 오셔서 또 맛있는 식사 든든한 식사 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맛있는 먹방으로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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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저 계산 해 주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